라이프가 올린 거네. 여기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2020년 11월 10일 이런 글을 기재합니다. 그 글의 조회수는 14만 3,720건이나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친구들과 자취하고 있는 여대생이에요. 친구들과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고요.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친구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잠귀가 무척이나 밝은 편이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던 건 네 명 중에 저 포함해서 특정 친구가 잠을 잘 때 이상한 말을 속삭여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던 어떤 라틴어? 아랍어? 그런 단어들과 말들을 굉장히 빠르게 속삭이는데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마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박소담 배우님이 처음 악마가 빙의 될 때 딱 그때처럼 라틴어로 계속 속삭이거든요. 그냥 잠버릇이 좀 있구나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저희는 2층 침대가 두 개예요. 친구 한 명씩 2층 침대에 누워서 자죠. 그 친구는 제 위에서 자는데요. 얼마 전에 자고 있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 잘 때 안대와 귀마개도 하고 자는데 신경이 쓰여서 자다가 제가 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와서 속삭이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무서워서 표현도 못하고 친구한테 몇 번이나 말해봤지만 진짜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장난을 치는 건지. 대체 이거 뭘까요? 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녹음을 켜고 자면 그 친구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베스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제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그 친구가 모르게 녹화를 하던 녹음을 하던 그렇게 해봐요. 그 친구가 몽유병 증상이나 아니면은 뭐 그 몽유병 증상이 있는 거라면 님이 몰래 녹음기 켜고 있는 걸 알지는 못할 테니 친구가 아니라 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믿기 싫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봐요. 며칠 연속으로 녹화를 해두는 것이죠. 그래 친구가 속삭이는 걸 들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과 체크해놨다가 영상이랑 비교해봐요. 좀 걱정이 되네요. 조현병 초기 증상. 내 귀에 누군가가 속삭이거나 중얼거리는 게 들린다. 이 글쓴이를 의심하는 듯한 베스트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글쓴이가 댓글을 답니다. 오랜만에 네이트판 찾았는데 다들 이렇게 걱정이셨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23살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여러 치료를 받고 아직도 저는 우울증과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듣던 소리를 친구의 목소리가 아닌 제 스스로 낸 소리였어요. 좀 소름 돋네. 근데 조현병이 진짜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을 속이잖아. 착각을 하잖아. 그냥 조현병 걸린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 많이 봐서 저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랜덤형의 증상이라서 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어떤 징후가 보이고 어떤 그 특징이 조현병 자체의 특징은 있으나 그게 누군가에게 의해서 발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망상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라는 거야. 난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사실 정신병이지만 난 그거 좀 사회적으로 좀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조현병으로 인한 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 제가 예전에 디스코드에서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아주 오묘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더러운 방을 치운다면서 방 몇 바퀴를 돌아다니다가 옷 한 개를 접고 다시 와서 앉았습니다. 이외에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 주제가 사방으로 뻗는가 하면 난데없이 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한 유튜버는 영상 촬영 중 정신질환이 발현되어서 간접적이지만 어떤 증상들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Got you. 이런 소리들을 안 들으려고 헤드폰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디스코드에서 정신분열증 와 씨. 자, 다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랜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런 챌린지를 열었는데요. 그것은 100만 달러 파라노말 챌린지였습니다. 그 누구라도 좋다. 그 어떤 초자연 현상이라도 내 앞에서 입증시킨다면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 1964년 1000달러의 상금을 시작한 1000달러의 상금으로 시작한 전 세계인 대상의 초자연 현상 프로젝트. 그 이후 64년도서부터 69년도까지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상금이 100만 달러, 하나 약 10억 원어치로 치솟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프로젝트에 성공하여 상금을 받은 사람은 단 0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1000명의 이상의 초능력자, 마술사, 신명술사들이 도전을 했었죠. 현재도 도전 중이나 모두 속임수를 이용한 사기이거나 해당 능력을 선보이지 못하며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제임스 랜디는
한국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방송으로 도전자를 모집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03년 도전 100만 달러 초능력자를 찾아라 라는 SBS에서 기획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참고로 그 당시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뇌를 개발하면 일반인 이상의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뇌호흡을 통한 교육으로 한국에서 돈벌이 중이었습니다. 다노월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방송을 통해 뇌호흡을 이용한 투시를 증명해보겠다고 지원했다가 제임스 랜드에게 처참히 털려버리고 뒤늦게 마치 뇌호흡 투시 능력을 거짓처럼 묘사했다며 방영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SBS를 고소한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허나 1심에서 패소 후에 항소하였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고소 취하하게 되고 그 이후 뇌개발 다노월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아니 그게 지금 이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임스 랜디 초능력 사냥꾼. 해외에서는 그를 고스트 헌터, 파라노말 헌터 등의 초자연 현상 사냥꾼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마술사였던 유리겔러의 사기수법을 털어버리고 신앙치료 전도사 피터 파포프의 사기행각도 털어버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명술사 실비아 브라우니 많은 사기꾼들은 수년간 제임스 랜디를 만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았던 집이 흉가예요. 거기 가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영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요. 아닌데 가봤더니 네가 말하던 영적 존재 못 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제임스 랜디는 초능력뿐만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흉가마저도 싹 다 털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초자연 현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50년간 몸소 입증한 것이 되겠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혹은 개인이 초자연 현상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자 사이비이죠. 미스터리 갤러리라는 디시 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꽤나 누리꾼의 주장이지만 신빙성이 있고 저 또한 이 글을 봤었죠. 대다수의 무서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 클리셰는 이렇다. 첫 번째, 혼자 있을 때나 본다. 두 번째, 밤이나 새벽 시간 어두울 때 보게 되고 세 번째, 잠이 들기 직전 잠에서 깬 후 악몽에 눌리거나 가히 눌렸을 때 본다. 넷째, 어린 시절 혹은 중학생 이전에 본다. 한마디로 무의식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대낮에 성인 여럿이서 멀쩡한 정신의 귀신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귀신은 일종의 정신착란 현상입니다. 뭐야 이 씨발 랄프야. 이 미스테리나인데 이게 뭐야. 난 또 이거 뭐 이 제임스 랜디가 뭐 굉장히 또 뭔가 좀 저 상금은 못 타갔지만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그 저 사연이 있는 줄 알았잖아. 이 뭐야 제목만 이렇게 써놓고. 응? 어? 아니 뭐야. 어? 예. 너 지금 빨리 미스테리 제대로 좀 찾아봐. 예. 이게 뭐냐. 아니 뭐라도 주작이라도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씨발 알아서 끊어요. 예. 아니 그것도 맞죠. 근데 뭐 제임스 랜디를 제임스 랜디한테 인정받았던 단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뭐 미스테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뭐 엄청난 그 레코드판 예. 아 여기서 사주면 안 되겠구나. 초능력자로 인정받은 유일한 사례. 예. 이 사람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기요 저도 조준해도 되나요? 얼마든지요. 당신은 무슨 초능력을 가졌나요? LP판을 만져서 무슨 곡인지 맞출 수 있어요. 하이 지랄하고 있네. 그 LP판 우리가 준비할 테니 도전해보겠어? 아이 그럼요. 뭐야 이 새끼. 여기 우리가 손수 준비한 LP판들이 있습니다. 무슨 곡이죠? 이거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여왕이요. 어? 뭐지? 무슨 속임수지? 정답이요. 그럼 이 LP판은 어떻소? 절 속이라고 했군요. 방금 주셨던 레코드판을 왜 주셨어요? 다만 전에 레코드와 다르게 이 레코드의 음악은 독일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것이에요. 뭐야? 그럼 저 벽 넘어 있는 LP판의 곡도 맞출 수 있겠어?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이네요. 아니 100만 달러 드릴게요. 뭡니까? 아니에요. 100만 달러 필요 없습니다. 에? 네, 사실 제가 초능력이라고 그냥 뻥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맞춘 거예요? 그 원리는 간단한데요. 그 LP판의 곡에 따라서 이 LP판 아주 미세한 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거 보고 알아냈어요. 곡마다 홈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서 곡을 알 수 있어요. 에? 에? 안 만지고 안 만졌대. 아니 저게 보인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 패턴을 읽을 줄 안다고? 저 벽 넘에 있는 곡은 어찌 맞췄어? 그건 그냥 찍었어요. 저 멀리 있는 걸 내가 뭐 현미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겠어요. 베토벤 보통 이럴 때는 베토벤 교향곡 5번 보여주더라고요. 야 에? 돈 가져가. 아이 초능력 아니잖아요. 수고하십시오. 레코드판을 100배로 확대한 모습인데 확대한 모습을 보고도 저게 구별이 안 가네. 손으로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눈으로 보고 저거를 구별을 하나하나 다 한대라는 거야. 진짜 리얼 초능력이었음. 이건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지? 유일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호기심 천국이지. 이건 뭐 저 미스테리가 아니잖아. 에. 넘어가시죠. 토요미스템 좀 넘길게. 허구니까.
이거 재밌겠다. 여기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엔 화산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이 되어 있는 너비 16km, 깊이 183m에 달하는 아름다운 호수 니오스호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그저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 그리고 그 주위에 가족들끼리 이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마을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마을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무려 1746구의 시신이 그리고 자그마치 3500마리의 사체의 동물이 어느 날 폐허로 변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만 것입니다. 평화로운 카메룬에 찾아온 비극. 과연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때는 1986년 8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인근 마을의 공무원은 도로를 이동하다 갑자기 죽어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여 양을 오토바이에 묶고 니오스호로 향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죽어있는 동물들의 사체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호숫가 인근 마을로 이동을 했죠. 하지만 그는 이내 공포에 질려 서둘러 자신의 마을로 줄행랑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 니오스호에 도착한 관리인과 의료팀은 끔찍하게 펼쳐져 있는 지옥같은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은 1746명 그리고 동물은 35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모두 시체로 발견이 된 것이었죠. 관리인은 이 모습을 떠올리며 대부분의 사람은 죽어 있었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게 기침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도 수많은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도망치면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한 주민은 밤에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딸이 이상한 소리로 코를 골게 딸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저희도 혼절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카메룬의 비극에 그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카메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시신에서는 그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혈, 신체적 외상, 그 어떤 무기에 공격받은 흔적조차 없는 깔끔한 시신. 이에 대해 인근 부족에서는 니오스호는 저주받은 호수로 악령이 살고 있는데 이 악령이 호수 근처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입증이라도 하듯 실제로 니오스호에 가까워질수록 사망자 수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니오스와 가까운 곳의 마을은 800명 이상의 주민 중 단 6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대규모 사망사건. 과연 호수에는 악령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니오스 호수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호수 자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호숫가 근처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중성자 폭탄이 투하된 것 같은 피해 규모라고 말하며 호수 근처에서 최대 1,6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호수 근처 100km 근방에 50m 두께로 이산화탄소가 깔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밝혀졌는데 부근 화학실험의 폐해였을까요? 일각에서는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적인 폭탄 실험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음모론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카메룬 정부의 반군이 마을에 잠적해 있다 화학 테러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카메룬 정부가 비교적 군사력이 강하고 반군이 없는 편이었다는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은 낮았죠.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나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이었을까요? 니오스 호수는 약 400여 년 전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호수 아래에 있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갑자기 독성가스가 방출되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지만 그 주장조차도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처럼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정도의 가스를 방출하려면 분출이 매우 방대해야 했으며 지진을 동반했어야 했을 텐데 목격자 중 그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진 감지 장치를 점검했을 때도 특이점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사건 발생 2년 전인 1984년 산악지대에 위치한 모노운호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3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모노운호와 동일한 점은 두 호수의 공통점인 화산 분화구로 생성된 호수였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출이 우기에 일어난 점, 그리고 주민들과 동물들의 사망 원인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였던 점을 두고 밑바닥에 독가스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돼 과학자들은 호수의 여러 깊이에서 표본을 채취해 실험을 시작했는데 곧 15m 깊이의 물, 샘물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깊어질수록 그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약 35년 전 니오스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분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설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설명이 가능했던 부분이니까 단지 이제 하루아침에 사람들과 저 많은 동물들과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게 의견이네 이거.